안녕하세요, 동아일보 2학년. 동아일보 2학년 김태현입니다.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광우병 소식을 좀 늦게 접한 사람인데요. 이게 시험 기간이었어요. 정말 좀 당황스러웠는데 도저히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이 서러웠는데 제 꿈이 PD예요. 그래서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이런 일 정말 다 모조리 다 방송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그런 고기를 먹게 돼서 그게 제가 죽게 됐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 나라에 그 정부의 그 어려운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저는 정말 살고 싶고 부모님 도전하고 싶은데 저는 부모님 손잡고 백화점 가서 옷을 사주고 싶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?